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었던 자문위원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이제 기사가 속보가 나왔는데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등재되었다. 현지 시간으로. 자,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백신 후보로 WHO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되었다. 이런 것들을 나노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렸던 부분을 이제 국내에 기사가 한두 군데 정도 이 부분이 나왔던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내 기사들은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월 달에 이제 WHO 백신 샘플을 제출했고요.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WHO 사용 승인한 절차가 시작되니까 3상이 이제 9월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 사항들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실만 하겠죠. 그래서 나노젠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de in Vietnam, 코비드 백신 관련해서 나노코박스가 recorded in official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데이터에 등재가 되었다. Made in Vietnam 코로나 관련 백신,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등재되었는데, 자, WHO 데이터 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데요. 이제 뭐, 컴포지션 구성이라든지, 도지즈 뭐, 그 투여량이라든지, 인젝션 인터벌, 뭐, 투여 간격이라든지, 어드민스테이션, 뭐, 그 다음에 매뉴팩처, 테스팅 페이지 오브 백신, 그러니까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이나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임상, 임상 단계에서 제조, 뭐, 그 다음에 테스팅 되는 뭐, 단계, 백신 관련되는 부분, 이런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데, 요게 2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2주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2주마다 지금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서 좀 등재되었으니까, 그리고 정보는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다. 사이언틱 데이터, 소스, 서치에즈. 여러 군데겠죠. 뭐, 코코레인 백신 매핑 툴, 펌메드, 그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어즈, 여기를 제일 많이 쓰죠. 여러 곳에 정보들을 크로스체크 해가지고 올린다. 그래서 Please find the fully database는 여기 가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게다가 The detailed information Nanocovax clinical trial was updated. 여기서 지금 그 clinical trials 그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됐다 이 말이죠. 자,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거부는 이제 바이오주 제약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뭐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209개 국가에서 한 32만 9천 건 정도 관련되는 임상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것도 어지간하면 다 등록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뭐 진행하는 산하에 있는 뭐 그런 어떤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가장 largest clinical trial database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트래커 앤 랜드스케이프 돼 있는데요. 그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인데 여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엑셀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이게 8월 27일 업데이트죠. 예, 실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되는 새로운 코로나 관련되는 후보 백신 관련되는 임상 뭐 발전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요런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는 건데 썸머리 인포메이션 관련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버블 백신 인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지금 개발 단계로 임상으로 진행되는 게 전 세계로 112개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 184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여 개 정도가 가까운 후보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Candidate in clinical page 여기 보시게 되면 임상 뭐 단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number of those, schedule, route, administration, candidate, clinical page에서 뭐 one dose, two dose, three dose에서 이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예.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하고 이제 프리클리니컬, 예, 프리클리니컬 전임상인데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지금 임상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제 검색을 딱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예, 나노제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day 뭐 0 플러스 21 number of dose 2 이렇게 돼 있고 protein subunit 단백질 아단위 형태의 그러니까 노바백스나 이런 어떤 단백질 제조합 형태로 진행되는 요 부분이 등재됐다는 겁니다. 3상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뭐 요런 형태로. 그리고 요 번호가 1, 2상 관련되는 부분은 이걸 치시면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여기에다가 연결되겠죠. 여기서 3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치면 해당 관련되는 부분이 뜬다. 요렇게 지금 등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해당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쪽 사이트에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앞에 1상 2상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데이터 관련된 상세한 뭐 스터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이제 오늘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나노젠의 어떤 이제 이 그 전임상에서 임상이 완료되어서 승인, 그 다음에 WHO까지 한다면 사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저점 대비해가지고 20배, 30배가 증가되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150조 뭐 이렇게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스타죠. 그래서 나노젠의 기업가치가 우리 돈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2천억, 3천억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백신으로 성공이 되어서 자국뿐만 아니라 이게 모더나 대비해서 가격도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든지 개도국이라든지 특히나 이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국가들의 백신 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여기 어떤 가치들이 승인되면 상당히 뭐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WHO까지 승인 관련되는 부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으면 나노젠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다면 나노젠의 투자가 돼 있는 뭐 넥스트 사이언스라든지 간접적으로 이제 HLB 그룹주들은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흐름이 좋아지겠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사나에도 재료였던 흐름들이 내일장에 영향을 좀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회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 자문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의약품 그 품목 허가 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여기가 이제 그 베트남에 관련되는 이제 뭐 Ministry of Health 포탈 예, 보건부 이제 포탈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도자료 보면 이제 어제 윤리위원회 관련되는 보도는 전일보다 조금 그 늦게라도 이렇게 보도자료는 이렇게 배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현지에 지금 하루 종일 제가 어제 회의를 한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그 관련되는 부분이 업데이트 된 어떤 미디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배트 타임즈인가요? 여기에 딱 보면 내용이 구글링을 해보면 8월 29일 오늘 한 10여 명 정도의 어떤 자문위원회가 계속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어제 이제 기사가 돼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하루 종일 열렸지만 이게 끝났다기보다는 회의를 가졌으니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 현재 요 기사가 나왔던 어떤 시점을 보면 나노코박스 백신에 관련된 허가 고려가 있는 상황은 지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시장의 미디어 쪽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나오든지 뭐 내일 오전에 나오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도 좀 기다려봤는데 계속 구글링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자 분위기는 뭐 이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좀
나올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영상을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예. 또 궁금하신 분들은, 뭐 관련되는 상황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뭘 사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은, 되진 않는데, 좀 뭐, 기타 뭐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하시면,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드리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예, 좋은 결과의 흐름들이 계속 이제 HLB 쪽으로 이어지길 또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